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 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NGU ETN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 중에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10팬 이상 게시판과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FNGU 43.97불에 이 분할 매수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미국 증시는 하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 반드시 이득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동성 자금 계속적으로 아직 풀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1.6% 이상 넘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서 이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2022년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고, 대표적으로 애플, 뭐 AMD, 퀄컴, 디즈니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디즈니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의 재개장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5%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디즈니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 하락이 나왔을 때, 특히나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쯤에서 지금 이제 하단쯤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쯤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찬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진입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소파이 주식과 어폼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소파이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대출 금액도 크게 늘었고 실적도 역대 최대치의 매출이 나오면서 장 지금 후에 이제 급등이 나왔으면서 지금 현재 프리즈마켓에서 15.28% 상승한 23.54불을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소파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20불과 24불 밴드를 얘기를 하면서 어제 큰 폭의 하락, -7.77%의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23불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일단 24불을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어펌홀딩스도 마찬가지로 EPS는 조금 부진했지만 매출 상승, 그리고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가이던스 상승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이던스 상승이 가장 유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바이나우 페이레이터 시장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어펌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15% 가까운 또 하락이 나왔었지만 이런 하락에 줍줍을 했다라면 지금 현재 27.71%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소파이도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줍줍을 했다라면은 15%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파이는 제가 텐베거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영상에 설명란에서 텐베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고요.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좀 참고해 주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10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단타나 스윙 종목 관심있게 이제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올려드리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인 상담을 원하시면 술 한 잔이나 10팬 이상 그리고 특급팬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술 한 잔이나 특급팬 가입해 주시면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제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CPI 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운 하락을 거의 기록을 했지만 다시 이제 상승 흐름 프리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본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프리마켓 상황을 보면 SLXL이 이제 3.35%, FNGU 3.7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BLZ도 3.2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3배 레버리지 지금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처럼 어제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FNGU 43.97불에 매수를 한다라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득 구간이다, 4% 정도 이득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리오프닝주도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디즈니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4.9%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좋은 줍줍 찬스로 여겨주시면 되고요. 현재 팡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2.6%, 어제 4.34% 상승, 현재 프리마켓에서 2.6%대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1.6%를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0.76% 상승한 1.57%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1.07% 하락한 80.47불 지금 현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 80불대가 깨지기 직전이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물지수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3대 지수 가운데는 이 나스닥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이제 미국 주식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승하고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높은 미국 주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레포트가 이제 별 다섯 개의 레포트입니다. 관련해서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중요 내용들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기준으로 가격 결정력이 높은 수혜 예상 기업은 애플, AMD,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퀄컴, 월트 디즈니, 치폴레,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 다음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그 다음 성숙기에 접어든 대형 기술주로는 이제 주주 환원 이익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고 아마존이 된다. 특히나 이제 2022년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 이 기업들을 유익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이제 제가 읽어본 중요 내용들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투하한 위원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선두로 글로벌 시장에서 24시간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투자와 주주 환원에 적절히 사용해 현재 이익, 주당 순이익과 미래 기대 수익, 영업이익을 높여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일단 유망 수혜 종목 이제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보면 첫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 마진이 업종 평균을 상회하며 가격 상승에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지금 선정을 했고요. 이 KB증권 레포트입니다.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았는데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시장 최소 점유율을 20%로 설정했으며 유니버스 종목군에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으로 애플, AMD,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퀄컴, 디즈니, 치폴레, 브로드컴, 엔비디아, 키사이드 테크놀로지를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그리고 매출 마진이 업종을 평균을 상회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제품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아이폰 평균 단가 상승하고 있는데 앱 수수료도 30% 수준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AMD는 차세대 제품 가격을 15% 인상했으며 하이엔드급 고마진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력으로 제품이 오피스 365 가격을 올릴 계획이고 나이키는 베트남 공급망 부족 이슈에도 정가 제품 판매 정책으로 매출 마진을 높였고 현재 이제 기통신 반도체 시장 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는 퀄컴은 모바일 AP 상승 AP 가격을 66% 상향하면서 스마트 제조 기업들의 원성을 샀지만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퀄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어제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4.16%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지지 라인을 이제 일단 설정해 보면은 이 처음 시초가 156불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면 167불, 168불대를 넘어서는 게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퀄컴 이제 무조건 이제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담기보다는 여러 섹터별로 여러 종목을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2022년 기준 이들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S&P 500 전체의 25%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고 애플은 아이폰 판매 성장에 둔화되다 2013년부터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펼치고 있으며 알파벳, 구글은 광고 시장 경쟁 심화로 2015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은 특히 대형 기술주 기업들은 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 주식이 점점 소각되면서 이제 본인의 주식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주요 국가별 ROE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국가별 총 주주 환원율을 보면 미국이 89%, 다음 선진국 미국 제외하고는 68%, 이머징 38%, 중국이 31%, 한국이 28%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한국이나 중국, 뭐 이머징은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 지금 현재 주주 환원율만 보더라도 10년 평균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가격 경쟁력 결정력이 높은 기업 리스트를 보면 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보면 일단 퀄컴 92% 시장 점유율, 브로드컴 86%, 엔비디아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에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매출 마진 또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현재 애플은 50%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도 50% 이상, 나이키도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모두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업은 내가 투자한 자본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기업이고요. 현금 흐름을 주주 환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이용해서 늘리고 있다. 이렇게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되면 이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그래서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지난 2001년 이후 글로벌 국가는 유일하게 미국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자사주 매입은 주식수를 줄여 주당 순익 EPS를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자기 자본 이익률은 상승해 긍정적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관련 레포트는 또 별도로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시장 분석을 보면은 현재 EV 섹터도 이제 테슬라와 뭐 니오, 루시드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스닥 관련해서 소파이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14% 15%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현재 팔란티어도 많이 어제 빠졌지만 2.75%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엔비디아가 2%대의 상승, AMD가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차이나 스탁에서 뭐 중국 주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바이두 알리바바가 지금 특히나 알리바바가 꾸준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21선에서 이 BULZ 대신에 FNGU를 선택을 했으면 FNGU는 대략적으로 현재 이제 매수가보다 4%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고, 어제 기준에서 현재 RSI가 54.8이, CCI가 23.12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FNGU는 이미 공지한 대로 지금 현재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상승 시에는 매수를 별도로 하지 않고, 혹시라도 지금 현재 매수한 단가보다 내려오게 된다면 두 차례 정도 더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며, 일단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점에서 매도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세별 에버리지 상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에서 20%의 자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타나 스윙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할 때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다. 현재 BLZ로 마찬가지로 이제 21선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LXL 현재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LXL은 이제 이평선 간에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 특히나 21선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드한 상황이고요. BNKU는 좀 더 이제 상황을 보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쯤에서 지금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BNKU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BNKU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별도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유망한지 같이 KB증권 레포트를 같이 보았고요.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에 혹시라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걱정 없이 산타랠리가 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아직 현금 보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조정을 기다렸다 조금씩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금 보유 비중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20%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